희동 씨, 제 친구가 짝사랑한 남자가 생겼는데 연락이 안 온다고 맨날 하루 종일 전화해서 찡찡거리거든요. 한마디 해주세요. 짝사랑하는 남사친 있는데, 남자가 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찡찡댄다. 제가 찡찡대고 싶은데 왜 그러냐고. 왜요? 그 남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답장이 계속 꾸준히 오긴 온대요. 너무 늦게 와서 막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온대요. 그러니까 딴 여자들 다 만나고 이제 그제서야 오는 거죠. 관심 있으면 남자들은 답장을, 관심 있으면 바로 해요. 그래요?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일을 하고 있어요. 카톡이 와요. 너무 바빠서 답장할 시간이 안 돼요. 아, 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내려놓고, 시간이 나는 즉시 핸드폰을 잡아가지고, 미안해, 지금 뭐 했고, 뭐 했어 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심을 시키려고 하죠. 네. 왜냐면 내가 차일까봐 걱정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짝남이 갑자기 선톡이나 선전화가 와. 아, 그런 경우 있죠. 자, 보여드릴게요. 아, 씨발. 존나 할거 없네. 오늘은 어떤 호구를 잡아볼까나. 1번 호구. 예, 오케이. 1번 호구. 민지야, 뭐해? 2번 호구. 승유야, 뭐해? 3번. 예나야, 뭐해? 3명한테 보내. 답장 먼저 오는 사람,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내가. 답장을 빨리 하거라. 그러면 이제, 우리 민지 호구 같은 경우는, 씨발, 어떡하지? 나한테 먼저 카톡 왔어. 남자는 관심 없으면 먼저 카톡 안 하는데? 이상하다? 나 좋아하나 봐! 근데 매력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5분 있다 답장해야지? 그 사이에 예나 호구는 이미 답장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짝남이 여자친구 생겼다고. 아, 여자친구 생겼다고 할 때? 그냥 남자는 아무 생각 없어요. 민지 씨,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예쁘죠?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 네. 예쁘네요. 뭐지? 씨발 새끼인가? 이 새끼 쓰레기 새끼인가? 정작 남자는 관심도 없어. 쓰레기도 아니었어, 애초에. 혼자 오만 가지 상상, 연애, 상상, 사랑, 상상, 결혼까지 혼자 다 생각하고 나서 그제서야 분명히 나랑 썸탄것 같았는데 이상하다. 저 여자애 누구지? 어디서 만난 애지? 나랑 연락할 때 같이 연락했다던가? 연락 한두 번 해놓고. 혹시나 싶어서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이 오빠 나 밀당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라고 물어요. 그럼 친구들은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아유, 미친년. 니 내가 호구라 그랬잖아. 그 오빠 니한테 애초에 관심도 없다 그랬잖아. 이렇게 보내요. 근데 자기는 끝까지 희망을 품고 있어요. 인스타에 들어가요. 스토리를 들어가요. 여기 어디야? 이 여자 누구야? 발! 구두! 이 오빠가 최근에 팔로우한 사람 누구지? 이 오빠 팔로잉 숫자 들어가서 최근에 이 여자를 팔로우했네. 이 여잔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여잔가? 이 여잔 것 같아. 이 여자 발 한번 봐야 될까? 신발 똑같은 여자, 이 여자다! 이 여자다! 이 여자 예뻐! 이 여자 너무 예뻐! 이 여자 나보다 너무 예뻐! 이렇게. 존나 인정? 존나 인정. 호구의 연애랍니다. 호구의 짝사랑. 여러분들은 호구 되지 마세요. 네.